자, 또이 시간에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될때그 안에서 이제 행위장이 가해지는데 그 행위장 파트로서 자료 보면 10페이지 있죠. 이렇게 아까 용도 지역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지면 각각 그 지역마다 건축할 때 용도를 제한해버립니다. 그때 이 건축물이 아파트다. 이 건축물이 단독주택이다. 유락실이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일반 음식점이다. 라고 합시다. 그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직이 있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직이 있는데, 그게 두 번이나 출제됐습니다. 두번 출제됐어요. 자, 그 프린트물 이 자료 보시면, 3번, 2번 나와 있죠? 그 내용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일단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여기에서만 건축이 가능해요. 주거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없고, 2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에도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은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중 유통상업적만 아파트 지을 수 없고 나머지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클린상업적은 건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업적 있죠. 공업적은 전용 공업적은 건축할 수 없고 또 일반 공업적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데 준공업적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주거지역은 2종 전용 주거지역,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클린 상업지역이 있으며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건축 가능하다 이걸 꼭 아십시오. 나머지 지역은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딱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라고 할때이 단독택을 건축하고 싶은데 그와 관련된 토지 좀 중개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토지를 중개해주면 아니 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가? 이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통상업적은 물류센터 창고를 짓도록 하는 땅이니까 그는 단독주택 자체를 건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은 유통상업적이 있고 또 공업적 중 전용 공업적 있잖아요. 여기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게 한 장소로서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용 공업적은 건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유락실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락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가서 공부를 할 건데요. 유락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우리가 유용을 하게 된다면 유용을 하게 되는 자에게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 사장이라든가 종업원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 위자가 위로하다 위자거든요. 위로가 끝나면 즐겁게 해줍니다. 이 락자가 즐길 락입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시설이 위락설인데요. 위락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대표로 유흥주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흥주점 이용해 보셨나요? 유흥주점은 가서 이용하게 될 때 남녀가 아주 짧은 바지만 입고 놀아도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즐기면서 놀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유흥이니까요. 술 먹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용료는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흥주점은 바로 그 대표적인 위락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설 중에는 이것도 포함돼요. 단란주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란하게 술을 마시는 그런 거죠. 상가죠. 그래, 단란주점으로서 그것으로 사용되게 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말이죠. 150조부터 이상이다. 이렇게 규모가 큰 것만 위락설을 하고 150종부터 미만의 단란주점은 제2종 근린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면 화려하겠죠. 그래서 그 이용료도 비싸요. 그러한 것이 위락설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용업소. 그 다음에 바로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들을 우리 건축법령에서 위락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무도학원을 교육연구시설이다라고 한다면 틀립니다. 무도학원은 교육 연구 시다 금 틀리고 무도학원은 무엇이라고요? 위락설의 위락설. 자, 그래 무도학원에 가면 춤추는 자들이 많이 오죠. 춤을 배우고 가르치고 여기에 가서 보면 춤바람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취향이요 취미니까. 그러나 이런 무도학원에 가서 남녀간에 춤을 추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연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무도학원은 교육 연구 시설이 아니고 위락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노래 연습장. 자, 노래 연습장은 위락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노래 연습장은 위락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연습장을 가가지고 이용할 때 사장한테 바로 우리를 즐겁게 좀 해주도록 해줘라. 즐겁게 또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뭐 또 멋지고 좋지 해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건 위법입니다. 위락설이 아니니까. 그래서 노래 연습장은 위락설이 아니에요. 제2종 근린 생활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마실수소 이런 거 있잖아요. 안마실수도 위락설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2종 근린 생활수라고 해요. 제2종 근린 생활세를 한다. 제2종 근린 생활세를 한다. 이렇게 알아셔야 됩니다. 노래 연습장 이런 것들은 안마실수 이런 것들은 제2종 근린 생활세 합니다. 자, 이때 위락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 중 바닥면적 150m 이상이 있고 무도장이 있고 무도학원이 있으며 카지노 없어야 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 유락설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 이용해 보셨나요? 아니면 몇 번이라도 이용해 보셨나요? 자, 저는 이 유락설에 해당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을 이용하지 못해 봤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시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용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다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유락설은 그와 같이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시설들이죠. 그래서 유락설이 여기저기 휘황찬란하게 등장하면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락설은 아무데다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락설은 여기에 중에서도 상업지에게만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다라고 알아주십시오. 상업지에 있는 땅, 상업지에 아까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에 있다고 그랬죠. 상업지에게만 유락설은 설치가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락설은 상업지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유흥주점인 유락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로 중개를 원하는 의뢰인이 왔다. 또 유락설인 유흥주점을 설치하게 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의뢰인이 왔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중개를 해 나가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을 중개하든 토지를 중개하든 무슨적으로만 안내를 해야 될까요? 상업적에 있는 건축물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해 주고자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만 안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상업적이 아닌 장소에는 유락설로 설치가 입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 보면 초중고등학교는 전용 공업지는 안 된다. 종교시설도 전용 공업지 안 된다 이런 게 나와있죠. 이런 것들은 참고로 받으시고 장례시설도 여기에만 허용된다. 바로 의대만 허용되는가? 장례식장은 준주거적 모든 상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하고 모든 녹지는 보전 생산 자유녹지적 모든 관리적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농림적만 되고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전용 공업적 자능 보전적은 장례식장 설치가 금지됩니다. 유락설은 오직 상업적에만 허용된다. 그것 좀 봐두시고 숙박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그런 숙박설 있잖아요. 호텔이니 뭐 이런 것들 이런 또 그 일반 생활시설 그 생활 숙박설인 뭐 여인숙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숙박설이거든요. 이런 숙박설은 의대만 건축이 가능한가? 모든 상업적 그리고 준공업적 그 다음에 자연녹지역 중에서도 관광지 관광단위로 지정된 곳에만 계획관리역 이 계획관리역은 숙박설 모텔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러나 층수에 지내봤습니다. 4층 이하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그래 여기가 계획관리기다. 이 땅이 계획관리기에 있는 토지라면 여기다는 모텔 같은 숙박설을 건축할 수 있건만 건축할 때 몇 층에만 건축할 수 있냐? 4층에만 건축할 수 있다. 1층, 2층, 3층, 4층. 그래 5층을 지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관리기은 숙박설 건축이 가능한데 층수의 제한을 받는다. 4층에만 건축 가능하다. 그래 이 모텔이 있는데 이 모텔 이름이 뭐 잠자리 모텔 이렇게 잠자리 모텔 이렇게 있어요. 이게 허벌판에 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계획관리겠죠. 이런 지역은 숙박으로 설치가 허용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8번 일반 음식점 이건 시험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상에서 정년퇴임을 하신다든가 명퇴를 하시면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기술도 없고 이 사회에 대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직장, 집, 직장, 집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관계를 잘 모릅니다.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주 사회생활하면서 이용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일반 음식점이죠. 정식밥 먹으러 다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래서 오 가서 보니까 정식 때면 그 식당에 손님들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장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 일반 음식점 설치해서 한번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돈 퇴직금 가지고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경험도 없는 분들이 남들 하니까 나도 하겠지 해서 해가지고 쫄딱 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퇴직금 다 날려버리죠. 바로 시초부터 또 날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법을 잘 모르니까 이 땅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도로가에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일반 음식점 만들어서 바로 장사를 해야겠다. 음식 만들어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점원들 채용해서 음식점 뭐 돼지 삼겹살을 구워서 파는 그런 장사한다든가 추어탕집을 한다든가 하려고 일반 음식을 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빈 건물인데 리모델링 공사 해가지고 일반 음식으로 딱 만들어요.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돈 억수로. 그래서 한 2억을 투자해서 딱 예쁘게 일반 음식 만든 다음에 바로 그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근무하는 청에 가서 영업을 신청합니다. 일반 음식점을 설치해서 이제 그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쪽 청에 있는 위생과에서 보건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은 듯한데 다시 또이 건에 대해서 용도적을 또 건축가라든가 여기서 바로 확인합니다. 보니까 이 건축물 있는 이 토지가 말이죠. 토지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보니까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네. 토지용계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 음식점 설치를 다 해놓고 영업허가를 신청하겠다? 영업허가 내줄까요?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신문을 봤는데요. 영업허가 내주지 않아요. 왜? 이 전용 주거지역은 바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하죠. 그래서 1종, 2종 전용지로 세번 지정하는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지정하는데 무슨 주택 중심으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용한 주거공간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땅은 일반 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 다 이렇게 공사 마무리해가지고 설치해서 영업을 시작하면 허가 안 내줍니다. 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드렸던 시설비 2억을 투자했다. 이거 시설할 때 목수 들어가죠. 또 인테리어에 뭐 샤시 들어가죠. 등등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벽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바닥 깔았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가 안 날아갔다. 그러면 이 시설비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일반 음식점은 어디에서는 절대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땅이 됐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를 해줘서 안 되는가? 바로 전용 주거지역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절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호전이란 말이 나오는 지역은 절대 안 돼요. 보호전. 우리가 보호전이라는 용어를 어디에서 볼수 있냐? 보호전 녹지 있죠. 보호전 관리지역 있죠. 보호전이란 말이 또 자연환경 보호전이 있죠. 이렇게 보호전이란 지역이 나온 용도적은 일반 음식점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안 된다. 일반 음식점. 그래. 그리고 이 농사 주로 짓도록 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나무 잘 자라게 하자라고 정한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일반 음식점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생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건 한번 기출된 바 있지만 이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을 때 중요하니까 일반 업종을 절대 입지시킬 수 없는 용도 중에 어디냐. 전용 주거지역 무조건 안 된다. 1종, 2종 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보호전이 나오는 지역은 절대 안 된다. 보호전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보호전 관리지역. 그 다음에 이 농림지역도 절대 안 된다.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생산관리지역 절대 안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하고 그 다음에 숙박스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유락스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보면 10페이지 있죠. 자료 3 해가지고 용도지역별 건폐가 용도 최대한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 규모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 표에 있는 거, 이건 일찌감치 미리 수험생이라면 여러 번 써보시고 머리에다 넣도록 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건폐율하고 용률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거기 10페이지 자료 3-1을 보면 건폐율 뜻하고 용적률 뜻, 연면적,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 제외되는 거, 연면적, 이런 게 나와 있죠. 그 손 네 가지 있는데요.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그 표에 있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도 최단도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그 중개업자가 되어서 중개업을 수행하려면 이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에 따른 연면적에 제외되는 것 네 가지,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도 최단도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을. 자, 먼저 이 건폐율 용적률 뜻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다.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확보하는 건축물의 밑바닥, 이걸 건축면적인데 이 건축면적 크기를 기재하자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이 대지 소재가 갑이라 합시다. 갑이 자기 대지 1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 건축물을 확보할 때 전체적으로 1000을 확보해 버린다. 그러면 건축물이 꽉 차가지고 여백이 없게 되겠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봅시다. 여기에 옆에 있는 대지는 을인데요. 을이 대지 소재입니다. 이 친구 것도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 합시다. 이 친구도 여기다 꽉 채워가지고 건축면적 확보해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이 인접해 있는 이 대지 안의 건축물하고 인접해 있는 이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붙을 수밖에 없겠죠. 딱 붙으면 완전히 그 각각의 대지 안에는 여백이 없게 됩니다. 여유 공간이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이 딱 붙어있으면 오,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용해서 좋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하면 옆에 있는 건축물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연쇄적으로 쫙 불나서 난이나 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국민과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 측면에 맞선 이건 안이 되겠죠. 그래서
전 주민의 행복과 이익을 바로 실현 나가도록 하게 해서 그걸 공익이라고 해요. 공익을 적정하게 구현해 나가고자, 야, 너네들 대지에다가 마음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을 그렇게 잡지 말라라고 규제하고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폐로서, 이 건폐는 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때 이 대지의 정도는 건폐로 최단도가 20%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건축 면적은 1000제곱미터 중 20%인 2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그걸 초과하면 위반이 되게 하는 거죠. 만약 이 대지의 정도는 건폐로 최단도 50% 이하다, 그러면 대지 면적의 50% 이하면 이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까지 확보하고 마는 겁니다. 초과하면 위반이 되도록 하죠. 이 대지의 건폐로 최단도가 90% 이하다, 그러면 천의 90%인 900제곱미터까지만 건축 면적을 확보하라고, 10제곱미터는 여백을 확보하도록 규제해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건폐의 최단도가 크면 클수록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의 크기도 커지죠. 이 건폐의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 크기는 적어지죠. 이와 같이 건축을 건축할 때에 주어진 대지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입니다. 이때 건이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폐가 덮을폐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가지고 주어진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그것을 건폐라죠. 그래서 건폐 뜻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로서, 이 건폐를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확보 가능 최대 건축 면적 크기가 규제되니까 바로 건축물의 수평적 규제를 해버리는 것이 건폐 제도입니다. 이런 건폐율은 숫자가 적어지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보존을 하자는 것이죠. 개발을 좀 억제해서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 여러 가지 용도적이 있었죠. 그중에 자연환경 보존적, 그 다음에 농림적,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녹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획관리적은 40% 이하. 그래서 계획관리적은 좀 건축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전용 일반은 50% 이하, 1종, 2종, 3종은 60, 3종 50 이하, 준축은 7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심 상업지역 90,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80,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지역이죠. 유통 상업지역은 80, 근린 상업지역은 70. 이렇게 건폐율 수치를 적용해서 건물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최단도가 가장 큰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요, 90% 이하니까 중심 상업지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자, 그래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어서 건폐율의 옆에 있는 용종률을 좀 체크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다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